오늘은 드디어 엄청나게 요청은 많았지만 그동안 미루고 미뤄왔던 제가 가지고 있는 운동화 소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운동화를 다 꺼내가지고 펼쳐놔야 돼가지고 저희 지금 1층 공동 공간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지금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처음 시작했을 때 커이 피드의 운동화 코디가 다였을 정도로 모두보다 운동화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운동화들이 제가 5년 넘게 거의 한 7년 동안 사모았던 운동화들이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특별히 제가 가지고 있는 운동화들 중에서 어떤 옷이나 코디하기 용이하고 좀 여자들이 신었을 때 예쁜 그런 운동화들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자들이 아니라 누가 신어도 예쁜 무난템이랑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포인트템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주목해주세요. 고고! 자, 우선 모두가 사랑하는 브랜드죠? 나이키입니다. 첫 번째로 이 앞줄에 있는 운동화들이 제가 정말 애정하는 나이키 맥스 제품들인데요. 하나씩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가장 아끼는 에어맥스 1 모델의 호피 무늬가 포인트인 운동화인데요. 일주일 출근 패션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셨던 그런 아이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운동화 편집샵인 아트모스랑 나이키가 콜라보레이션한 제품이에요. 이게 구매한 지 거의 5년에서 7년 정도 됐는데 그 이후에도 이런 비슷한 호피 무늬 아트모스 콜라보레이션 제품이 나오긴 했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제품입니다. 굉장히 산 지 오래된 제품이긴 한데 그때 이후로 또 작년 재작년쯤에 호피 무늬가 또 유행이 돌아왔잖아요. 다시 제 신발장에서 꺼내서 굉장히 코디의 요용템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에어맥스 중에 에어맥스 1을 가장 무난하게 잘 신고 다니는 편이에요. 이 제품이나 그냥 굉장히 무난한 컬러의 베이지색 원톤인 이 나이키 에어맥스도 아메카지 스타일이나 일본 스타일로 옷을 코디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신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난한 거민 컬러의 에어맥스 제품도 종종 신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인데 이게 한 2년 전쯤에 구매를 했을 거예요. 형광색 네온 컬러의 제품이고요. 신발장에 넣어두었다가 이제 여름이 오기 때문에 오늘 꺼내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도 산 지 꽤 된 제품인데 작년부터 올해 특히 네온 컬러가 굉장히 유행이 찾아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유행이 다시 돌고 돌고 또 돌아오기 때문에 유행이 지났다고 해서 운동화를 버리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은 나이키 에어맥스 97이죠. 레드 크러쉬라는 컬러의 제품이고요. 이게 97이고 이게 95인데 사실 저는 이 두 가지 모델 중에서는 97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기는 해요. 나이키 에어맥스 95 울트라 모델이고요. 보라메쉬라고 불리는 제품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라색이랑 청록색이 들어있어서 시원하게 여름에 코디할 수 있는 그냥 흰티에 청바지에 이거 하나만 이렇게 무심하게 신어줘도 깔끔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라 잘 신고 있고요. 이것보다는 이 아이를 조금 더 자주 신는 편이에요. 이건 이렇게 파랑색이랑 빨간색이랑 포인트 컬러가 들어있어서 컬러가 들어있는 옷을 입을 때 되게 센스 있는 깔맞춤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잘 신고 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그냥 남색 옷에도 예쁠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캐주얼한 차림에 잘 어울리는 그런 신발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신는 나이키 운동화 두 켤레를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릴 이 아이들은 앞서 보여드린 운동화들보다는 가격대도 조금 부담이 없는 가격대라서 학생분들도 구매하시기 굉장히 좋은 그런 모델입니다. 우선 짠! 이 제품은 나이키 코트 로얄이라는 제품이고요. 막 그렇게 유행 타지 않고 이렇게 심플한 쉐입에 좀 귀엽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라서 굉장히 스테디셀러로 알고 있어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약간 슬랙스나 뭐 남색 슬랙스
청바지 롤업해서 코디해주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어울리는 제품이고요. 저는 이거를 남자가 슬랙스에다가 신어도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올인도 있고 색깔이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흰색에 이렇게 은색 로고가 박혀 있어가지고 여름에 시원하게 신을 수 있는 네, 그런 컬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 이 제품은 나이키 오세아니아 텍스타일 로먼스라는 제품이고요. 언뜻 보면은 굉장히 코르테즈랑 헷갈리는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약간 굽도 높고 쿠션감이 있어가지고 오래 걸어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도 돼요. 네. 회장이신 거예요? 네네. 강아지구나. 이게 쿠션감도 좋고 굽도 되게 높아서 저 같은 키 작은 사람한테도 약간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신발이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착화감이 너무 좋아서 하루 만에 오사카 다녀온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제가 그때도 일본 여행에서 이 신발을 신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진짜 하루 종일 불나게 걸어 다녔는데도 발이 아픈 그런 느낌이 없을 정도로 착화감이 굉장히 좋은 신발이라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나이키에서 새로 구매한 신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울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인기 폭발인 모델이고요. 편집샵에서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는데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나이키 리액트 엘리먼트 55. 제품명은 이거고요. 나이키 리액트 엘리먼트 87이라는 모델이 작년에 되게 유행이었는데 그게 재질이 되게 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안에 발이 보이는 양말 코디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그거에 약간 단점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완돼서 나온 약간 제품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부분이 되게 비쳐서 보이는 게 87 제품이라면 이거는 안이 이렇게 불투명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컬러가 너무 리액트 엘리먼트 제품 자체가 컬러 조합들이 굉장히 예뻐요. 다른 뭐 87 모델, 55 모델 전부 다 컬러 조합이 너무 독특하게 예뻐가지고 전부 다 사고 싶더라고요. 지금 신어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충격이 많이 가는 앞꿈치랑 뒤꿈치에 밑창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충격 흡수도 되고 아마 착화감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뭐 착화감 이런 거를 크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니고 색깔이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무난하게 입고 있을 때 이런 신발 하나로 컬러 포인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키 중에는 마지막으로 예전에 운동화 한참 환장하고 샀을 때 한정판으로 나왔던 제품인데요. 짠! 이렇게 밑창까지 귀여운 2013년에 나고야 마라톤 한정판으로 나왔던 제품이고요. 나이키 우먼스 로세런 우븐 2013 나고야 마라톤 한정판 그 제품입니다. 산지 되게 오래됐는데 여름에만 종종 신고 있어서 아직 이런 밑창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잘 보관이 되고 있고 이런 코디에다가 되게 포인트를 주기 딱 좋은 귀엽게 잘 신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럼 다음 저는 코디할 때 사실 반스랑 컨버스를 제일 많이 애용하는 편인데요.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반스 브랜드들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반스는 진짜 캐주얼한 옷, 정장, 아메카지, 스트릿 어느 스타일이나 다 어울리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 얘네가 되게 다양한 모델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것저것 다양하게 구비를 해두고 제가 원하는 코디할 때마다 어울리는 그런 컬러들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운동화 브랜드들 중에 그래도 되게 부담이 없는 두 개의 브랜드가 컨버스랑 반스이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적이라면은 비싼 운동화 하나를 사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운동화 브랜드들에서 컬러를 조금 여러 개 구매하시는 게 나중에 코디할 때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처음에 운동화가 많이 없었을 때는 이런 브랜드들의 운동화들부터 조금 조금씩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단수는 크게 뭐라 올드스쿨, 스케이트하이, 에라, 어센틱 등등등 되게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어센틱이랑 에라랑 비슷하게 생기기는 했어요. 근데 차이점이 약간 여기에 있는 이런 쿠션감이 조금 에라가 더 뚱뚱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어센틱은 이렇게 얄쌍하게 이런 데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다 예쁜 모델들이기는 한데 하나만 구매할 경우에는 저 같으면 어센틱이 조금 더 깔끔해 보여서 어센틱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어떤 브랜드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컬러부터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런 기본적인 검흰의 반스도 구매했고요. 이건 사실 하이라서 디자인 자체가 조금 독특하긴 한데 이런 무난한 아이들은 어떤 코디에도 잘 어울리는 진짜 코디 찰떡템이죠. 저도 너무 반스가 여러 모델로 나와가지고 잘 모르기는 한데 이런 인솔이나 아웃솔 이런 무게감이나 소재 같은 걸로 굉장히 다양한 모델로 구별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이건 서프라인이래요. 인솔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두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름에 신기 좋은 게 무게도 가볍고 시원하더라고요. 이게 인솔 때문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른 반스보다는 가볍고 또 이런 붉은색 컬러가 그냥 흰 티에 청바지에 이런 식으로 딱 컬러 포인트 주는 게 너무 용이해서 잘 신고 있는 제품입니다. 여름에 실제로 스케이트보드 타고 놀 때 되게 잘 신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 모델인 올드스쿨도 붉은색을 구매했고요. 제가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운동화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어센틱은 지금 이렇게 또 있어요. 이 바둑판 무늬를 체커보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코디에 귀여움을 더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품이죠. 저는 이런 체커보드는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위아래가 되게 어지러운 코디에는 어울리지 않는데 무난템, 무난템에 포인트 주는 용으로 잘 신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지난번 하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잘 신는 반스 에라 모델인데 딥 그린 컬러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베이지색 웜한 톤으로 입을 때 깔끔하게 코디하는데 많이 유용하게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에라예요. 이거는 예전에 빈티지 샵인가 어디에서 구매했던 중고 제품인데 컬러가 되게 독특하고 귀여워서 구매를 했고요. 사실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이렇게 무난하게 입었을 때 이거 하나 탁 무심하게 신어주면은 코디에 굉장히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 같아서 중고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산 제품 하나 보여드릴게요. 정말 여름에 신기 좋은 반스예요. 이건 아직 포장도 안 뜯었어요. 영상에서 하울하고 보여드리려고 한남도 온더스팟이라는 스니커즈 편집샵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따끈따끈합니다. 아, 뜯기가 너무 어려워. 성질 거를 것 같아. 올 여름에 코디 포인트템으로 모셔온 아이고요. 공개할게요. 짠! 바로 이 제품이고요. 제품명은 네, 이 아이입니다. 지금 이 운동화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바로 이 뒷부분을 뿅! 이렇게 접어서 신을 수 있게 투웨이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인데요. 저는 뮬 형태로 조금 더 잘 활용해서 신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와이드한 핏의 팬츠들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반바지에도 이렇게 딱 꺾어 신으면은 되게 귀엽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내 보물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기본템의 대통령, 제가 가지고 있는 컨버스 제품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쭉 보여드리면 굉장히 다양한 컬러들의 컨버스가 있죠. 반스랑 마찬가지로 컨버스는 시중에 너무 다양하게 예쁜 컬러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하이탑, 로우탑, 색깔별로 전부 다 구매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뿜뿜한 그런 브랜드인데요. 캐주얼 복장 외에도 정장에 가장 잘 어울리는
슬랙스에 가장 잘 어울리는 운동화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컨버스도 굉장히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전부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굉장히 예전 모델에서 쿠션감이 조금 개선이 되고 뭐 이런 신발에 들어있는 라인이라던가 이런 혀에 박혀있는 로고의 유무 그런 걸로 모델들이 구별되더라고요.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검정색 기본템으로는 이런 컨버스 잭퍼셀 로우탑이랑 올스타 블랙 하이탑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블랙 컬러는 하이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반바지 같은 데나 청바지 롤업해서 신을 때 잘 유용하게 쓰고 있고 잭퍼셀은 앞에 있는 이런 검정색 스마일 라인 같은 거랑 이 뒤에 잭퍼셀이라고 쓰여있는 로고가 특징인데 제가 얼마나 이걸 오래 신었냐면은 이렇게 로고가 다 사라졌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애용해서 신었던 깔끔한 운동화의 대명사입니다. 잭퍼셀은 흰색이랑 검정색 둘 다 너무 스테디셀러로 사랑받고 있는 모델이고 컨버스는 좀 이렇게 더럽게 따뜻한 느낌? 빈티지한 느낌이 또 그런 맛이 있는 신발이라서 잘 빨지 않아요, 이런 것. 밑창만 빨거나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신고 있고요. 요 빨간색 컨버스는 컨버스 키즈 제품이에요. 이렇게 지퍼가 달려있는 귀여운 제품인데 제가 운동화 사이즈는 220부터 230까지 좀 다양하게 신는 편이에요. 작게 나온 운동화는 230도 신고 컨버스는 조금 크게 나오는 편이라 이 신발은 220 사이즈의 키즈 제품이고요. 네, 이런 올스타라는 로고가 박혀있는 귀여운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컨버스 하이탑 같은 경우에는 혁오씨가 이 컬러 되게 좋아하잖아요. 컨버스 핑크 컬러를 많이 신고 나오셔가지고 그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따라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이것도 그냥 청바지 같은 데다가 포인트템으로 코디하기 너무 좋은 운동화예요. 이런 거는 학생분들도 교복이나 이런 데 신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 제가 되게 무난하게 잘 신는 제일 컨버스 중에서 잘 신는 아이템이 바로 이 아이인데요. 컨버스 척테일러 1970. 이게 올 화이트는 아니고 웜한 베이지 톤에 다른 검정색 라인이나 이런 것들 전혀 없는 깔끔한 컨버스예요. 그래서 보통 다른 컨버스가 약간 이런 포인트가 있으면은 이 아이는 굉장히 이런 인솔, 아웃솔 전부 다 그냥 원톤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게 신을 수 있는 코디하기 굉장히 제일 쉬워요. 요 아이도 컨버스 척테일러인데 이것도 이렇게 남색 같은 코디에다가 포인트 주기 딱 좋은 여름에는 특히 이런 원색 톤 신으면 되게 쨍하게 예쁜 것 같아서 이런 톤의 아이템도 하나 있으시면 유용하게 코디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컨버스 말고 조금 한정판 컨버스도 제가 있어요. 이거는 제 일주일 착장 영상에 단골템으로 등장하는 일본 한정판 카모 제품이고요. 제가 아메카지 스타일이나 일본 스타일로 코디하고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정말 아끼는 컨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유행템 네온 컬러의 컨버스 이 아이도 일본 한정으로 빔즈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이 아이도 올 여름에 굉장히 잘 신을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서 네온 컬러가 유행이라고 하기 전에 저는 네온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했는데 유행이 알맞게 찾아왔습니다. 시집 가기 전이면 엄마한테 진짜 먹었어요. 네, 여기까지 제가 소장하고 있는 것들 중에 아끼는 것들, 제가 산 힙한 아이템까지 같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되게 여러 가지 아이템을 보여드렸지만 제가 코디할 때 조금 용이한 그런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선 어떤 브랜드든지 올 흰, 올 검, 블랙 앤 화이트 그런 기본템부터 구매하시는 것. 그런 컬러나 디자인에서 가장 심플한 아이템들이 있어야 적은 운동화 수로도 정말 여러 가지 코디를 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런 기본템들을 구매하고 나서 포인트템을 구매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의 옷들을 좀 천천히
떠올려보세요. 분명히 사람마다 좋아하는 컬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옷의 컬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포인트템은 그런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포함한 그런 아이템을 사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드려요. 대놓고 하는 깔맞춤은 되게 촌스럽지만 아주 작은 디테일에서 살짝살짝씩 하는 깔맞춤은 굉장히 센스있는 코디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씩 가지고 싶은 운동화를 늘려가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운동화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영상 마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어가지고 남기고 갑니다. 온라인 이벤트는 지난 목요일에 마감이 됐고 발표는 월요일에 커뮤니티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인스타 라이브 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온라인 이벤트 외에 구독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 이벤트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 플리마켓인데요. 플리마켓 이름은 옷 파는 과일 가게입니다. 제가 수박 언니라서 네 그런 식으로 좀 컨셉을 잡아봤어요. 저 말고도 8명의 셀러가 더 있어서 총 9명, 8명의 셀러가 오는 과일 가게 플리마켓이 될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이랑 커뮤니티에 공지를 올려둘게요. 직접 오셔서 저랑 인사도 하고 예쁜 아이템들도 득템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사항은 인스타그램 확인해주세요. 그럼 6월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